아우디 A5 스포트백 국산 12.3인치 작업할 겁니다. X6 키 안드로이드 작업, 그 다음에 P 스위치라고 해서 파킹 스위치가 전자식 브레이크인데 그게 깨져서요. 부품 교체해 놨습니다. 자, A5 국산 12.3인치. 제 차를 뜯다가 오늘 레이어드 시공하다가 잠깐 멈췄네요. 제 차는 일단 신호소만 따놓고 작업은 다음 기회에 진행해 볼게요. 이 거치형 내비게이션이죠.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셨지? 이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드셨나 봐요. 슬라이드 방식으로.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여기 위에 있었습니다. A5 순정 모니터 탈거할 거고요. 오디오 탈거했습니다. 필요한 배선 작업 해볼게요. 탈거했습니다. 순정 모니터. 현장에서 라이브로 테이핑된 배선들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있는 은평가 플레이스 캡틴 홍. 아우디 A5 국산 12.3인치. 아우디 A5 스포츠백 국산 12.3인치 작업하기 위해서 세이브라켓 고정했어요. 그 다음에 순정 마감재 조립하고 그 위에 12.3인치 마감재 조립합니다. 테스트합니다. 리턴 버튼이나 내비 버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전환돼요. 잘 전환되네요. 나머지는 지금 화면 비율이 안 맞는데 이것도 세팅하면 됩니다. 국산은 순정 오디오 화면하고 같이 쓸수 있어요. 네, 지금 화면 세팅했죠. 여기 11시 방향 버튼을 길게 누르면 순정 화면을 한 4가지 모드로, 이게 1번이고요. 2번, 이제 3번, 4번 순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5번이 풀 화면이에요. 보통은 풀 화면 많이 쓰시겠죠. 아우디는 웍스가 연결이 되니까요. 어플 두 가지 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박스 두개 있는 아이콘 누르시고, 왼쪽에 사용을 원하는 아이콘을 누를 건데요. 아이콘이 써 있는 그 바. 자, 아이나비 3D나 아틀라는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멀티 윈도우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동시 사용 안 되는 거죠. 구글 플레이스토어 가죠. 회색 창이 반차면 손 놓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유튜브다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근데 국산은 이게 됩니다. 3대 7, 5대 5, 7대 3이 국산은 돼요. 해외 거는 5대 5만 되고요. 비상등이 원래 이쪽에 있었죠. 오른쪽에. 여기 있습니다. 손이 약간 좀 이렇게 이런 방향이겠는데요. 네, 이렇게 사용이 돼요. 아우디 A5 스포츠백입니다. 국산 12.3인치 작업이 너무 잘 끝났어요. 화면 전환은 내비나 백버튼 3초간. 빠져나올 때는 순정 버튼 아무거나 누르면 이렇게 빠져나와요. 다시 3초간 누르면 이렇게 넘어가겠죠. 후방 카메라. 필요한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국산 12.3인치와 M2C 200i 플러스 조합입니다. 깔끔하게 고정해놨죠? GPS는 순정 안테나를 연결을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작업이 깔끔하게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국산 같은 경우에는 별도 스피커가 있어서 요 스피커 아이콘 누르고 회색이면 스피커가 오프. 요걸 누르면 스피커가 온 됩니다. 아시죠? 네, 이렇게 해서 전체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왼쪽은 GPS가 정상이다. 가운데는 아이나비 SD 카드가 껴있다. 맨 우측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평구 플레이스 캡틴 홍.